발 브레이크 내려놓으세요. 발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아이스는 제가 쓸게요, 이제.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 화살표가 안 보이면, 이제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여기,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표지판 보이죠? 이 표지판 뒤에 노란선 하나 보일 거예요. 네. 그 노란선이 이 창틀. 창틀에 어디 걸쳐지는지 보세요. 편하게 보시고. 요 정도 오면 스타. 됐나요? 네. 노란선이 창틀에 어디 걸리시는지. 이걸 너무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단, 저 노란선이 본인이 보는 기준에서 약간 앞에 있는 건 괜찮은데, 네. 뒤에 있는 건 안 돼요. 왜? 뒤에 있으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저기 벽에 긁힌다고. 네. 알겠지? 이 상태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려요. 끝까지. 네. 이 핸들이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차가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다 돌린 상태에서 핸들을 안 풀 거예요. 멈출 거예요. 핸들 풀지 마세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살 쓰면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잡으면서 들어가서 아니 풀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수평대면 이렇게 정지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중간에 풀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바퀴가 어떻게 꺾인지 몰라. 그래서 아예 그냥 멈추는 게 나아 그냥. 자, 멈추고 그 다음에 글자 보이죠? 요거 이제 바퀴를 똑바로 해야 돼요. 요게 내 배 밑으로, 배이죠? 요 밑으로 두 번만 내려가세요. 하나, 두 번만 내려가세요. 두 번, 밑으로 두 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퀴가 똑바로 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을 잘 보세요. 본인하고 본인하고 운전석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봤죠? 네. 내 몸이 본인이 걸어간다 생각하고 저를 가야지 일로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냥 들어갈 때 이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그대로 들어갈 건데 뭘 기준으로 삼냐면 저기 타이어 하나 서 있죠? 네. 그 타이어 그대로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할게요. 잘 보세요. 타이어를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왼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 노란선 저 노란색 첫 번째 노란색 요거 말고 요거 있죠 앞에 거? 네. 거기에 창틀에 어디 걸리는지 보세요. 노란색 보면서 앞에 볼 필요 없어. 요 정도면 스탑 됐나요? 창틀에.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꺾어서 딱 해서 똑바로 맞춰서 여기 타이어를 보고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들어오면서 왼쪽에 노란색을 딱 맞춘 거예요. 네. 이제 오른쪽을 꺾어야 돼.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핸들을 요 글자 보이죠? 위로 한 번만 올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10도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 사이드미러 한번 보세요. 그쪽 왼쪽 사이드미러. 거울 말고. 네, 왼쪽 사이드미러. 자, 설명 드릴게요. 올려요? 추운데?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오면 딱 좋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됐나요? 오케이.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끝까지 다 돌려요. 왼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이제 후진을 넣고요. 자, 왼쪽 거울 한번 봐봐요. 왼쪽 거울. 안 걸리죠? 그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요? 이렇게? 예, 이제는 여기를 볼 필요 없고 오른쪽 보는 거예요. 오른쪽 거울 보고 노란색 보이죠? 이 노란색하고 내 차가 수평이 되면 정지. 11자. 이렇게 11자 되면. 자, 요때 잘 보시면 여기 수평입니다. 요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안 돼. 네. 알겠죠? 근데 왼쪽으로 쏠린 건 괜찮아. 예를 들어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쏠린 건 괜찮아. 수평이면 제일 좋은데 차가 약간 왼쪽 쏠린 건 괜찮은데 요렇게 쏠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갈 때 걸려버려 이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약간 쏠린 거는 나갈 때 안 걸려. 이해됐죠? 해서 스탑. 이제 글자 밑으로 두 번. 바퀴 똑바로 해주는 거예요. 두 번.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쓰면서. 그러면 바퀴가 흰선에 걸리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와요. 확인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나면 내리고 다시. 이렇게 꺼지게 확인. 뒤 놓고.
티나면 돼. 내가 브레이크 밟고 있어. 요때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면 여기 벽에 부딪혀요. 뭔 말 같죠? 꺾으면 안 돼. 부모님들 주차장에서 나올 때 봤죠? 좀 나와서 꺾는 거. 네. 네 똑같아. 우리 들어올 때처럼 똑같이 노란선 위치 잘 보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어? 노란선 잘 보세요. 노란선 창틀에 어디 걸리는지. 요 정도 걸리면 정지. 이제 오른쪽 다 돌려요. 오른쪽 끝까지.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내려오시고 가면 뒷바퀴 안 걸리죠. 그죠? 만약에 여기는 안 걸렸는데 탈선이 떴다. 그러면 너무 앞으로 나와서 왼쪽 앞바퀴에 걸린 거야. 그럼 들 나오면 되겠죠. 이? 마찬가지 이렇게 수평이 되면 스탑. 이제 핸들 다시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자, 여기서 주차 나갈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축하합니다. 아까 우리 저기서 우회전 했죠? 합격입니다. 저 우회전 하는 거랑 여기 우회전 똑같은 거거든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 여기 마찬가지, 노란선, 여기, 요거 안 보이면, 요거 안 보이면, 좋아서 보면서, 이렇게 도우시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해됐죠? 풀고. 이제 본인 발 브레이크 얹으세요. 자, 여기 주차를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금. 쭉 가세요. 여기 말고. 저쪽 우리 1번에 주차할 거니까 1번만 반복할게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